우리 친구도 안녕. 오늘은 겨울철 대표 군것질거리 먹어볼게. 짠! 호빵인데 그냥 호빵이 아니고 인절미 호빵이야. 인절미 호빵 대박이지? 신제품이고 홈플러스에서 4,990원 주고 샀어.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면 삼립 호빵, 인절미 호빵. 먹을게. 총 6개 들었어. 6개 봐봐. 총 여, 여, 여섯 총, 총, 총 여섯 총 여섯 개 들었어. 6개. 총 지금 하나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여섯 아. 총 여섯 개 들었어. 6개 보면은 여기 6개라고 써있지. 6개 총 6개 들었거든. 보면은 잘 봐. 하나 둘 셋 넷 아. 총 6개 들었어. 6개 보면은 아씨 보면은 지금 어디가 총 봐봐. 하나 총아 암튼 총 여섯 개아총총 여섯 개 여섯 개 들었어. 6개 봐봐.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튼 총 여섯 개 들어 있고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게.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게. 아. 먹을게. 아 뜨거. 안에 그 팥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게 들어 있거든. 이런 게 들어 있어. 아무튼 이게 한번 더 먹어볼게. 뜨거. 뜨거. 아, 뜨거. 뜨거, 뜨거. 막 그렇게 인절미 맛이 막 많이 나진 않고 애매한데 인절미 맛이 막 날랑말랑해. 약간 좀 애매한 맛인데. 이게 막 이게 막 그렇다고 막 그렇고 이게 막 그렇다고 막 달지도 않아. 일반 호빵은 안에 팥 들어있는 거 달잖아. 근데 이거는 막 그닥 달지도 않고 약간 좀 애매. 약간 좀 맛이 애매한 맛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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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